투자자 실체가 의혹에 휩싸인 중국 싼얼병원이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마저 부실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는 싼얼병원의 허가가 의료 민영화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싼얼병원은 서귀포시 호군동에 500억 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가 부실하고 줄기세포 치료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8월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MOU를 체결한 제주시내 병원에 응급 환자를 1시간 동안 이동시키는 게 문제가 됐지만 그 이후 나온 보완 계획은 없습니다. 줄기세포 시술도 사업자가 안 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병원 개원 이후에 시술을 해도 차단할 대책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현지 병원은 줄기세포를 많이 한다고 하니 어떻게 안 하는 방법, 그리고 불법적인 시술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사업 계획이 부실한 데다 투자자의 실체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자 정부와 제주도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싼얼병원에 대해서 그 투자 진정성이라든가 투자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자에 대한 확인과 그다음 그 유관기관을 통한 확인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사업자에게 그런 연락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을 허가하는 건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자본을 지역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의료 민영화 영리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독선적인 그런 정책이 아닌가. 최근 쏟아지고 있는 싼얼병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승인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